안녕하세요. 뉴욕 캐나리 쌤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면 새로운 대인관계를 시작해야 되죠.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동안에 즐겁게 지내왔던 사람들과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또한 미국에서 살고 계시면서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하고 또 비즈니스가 아니시라면 친목 도모를 위해서나 종교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어떠한 삶의 일부분으로서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상대방들한테 시켜주는 방법,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살면서 비즈니스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대인관계를 하면서 나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방법, 그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살던, 한국에서 살던,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살던 사람은 처음 딱 보고서 6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딱 보자마자 이쁘게 생겼네, 좀 못생겼네, 얘는 아빠를 닮았나 봐, 얘는 엄마를 닮았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나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이 된 다음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5초에서 6초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자, 상대방들한테 나의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는 첫 번째 방법,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해라. 자, 요즘 같은 스마트폰 세상에 툭하면 그리고 거의 내 손에서 스마트폰을 움직이면서 SNS나 아니면 그 외에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체크를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수시로 띵띵 울리는 나의 스마트폰에 이렇게 치중을 하거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대화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부분은 상대방한테 나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에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대화를 하시는 방법. 예전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 건방지네, 왜 이 사람 뻔히 나를 뚫어봐,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이 컨택이라는 부분 무척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저는 홍길동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가 별로 없죠. 사실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특별하게 짓고 생각을 하면서 지면서 한번 지어진 이름은 평생을 가면서 부르게 되죠. 대화를 하면서 아 그렇습니까? 아, 홍길동님, 네 맞습니다. 홍길동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홍길동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대화 방법. 그래서 수시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방법. 그 사람은 대화 끝에 은연중에 자기한테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갖는다고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방법, 대화 중에 두 번째였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웃으면서 대화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평소 때에 대화를 하지 않거나 보통 걸어 다니거나 자기만의 혼자 있을 시간에 스마일링이 적죠. 그래서 미국에서 살다 보면 많은 외국분들이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웃음이 적어? 막상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어 보면 굉장히 정적인 민족인데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잘 안 웃어? 이런 말을 가끔 들으시게 될 겁니다. 만나면서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 즐거운 얘기가 있으면 더더욱이 스마일링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 좋고요.
또 즐거운 얘기가 아니고 진지한 얘기라도 얼굴을 찡그리기보다는 그래도 입가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방법. 그렇다 그러면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고 있구나.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이 나의 말에 긍정적인가 봐 라는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시면서 가능한 스마일링 하실 수 있는 방법 어떨까요?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듣는 걸 좋아할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상대방도 말하기를 좋아하고 나도 말하기를 좋아하다 보면 대화가 이어지기가 한계가 있으면서 끊어지기가 쉽죠.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 거에 들어줄 수 있는 배려심, 그리고 때로는 인내심이 되겠죠.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사람이 충분히 주장을 하고 그 사람이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끔 들어주시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중요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듣기보다는 내가 하는 말을 주로 들어주기를 원하거든요. 비즈니스에서도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주장을 펼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내가 리스너가 되시는 방법,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방법도 하나의 나의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조금 부끄럽기는 합니다. 왜냐면 저도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가끔은 끊어가면서 내 얘기를 먼저 하면서 내 얘기를 먼저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조금씩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다 보니까 내가 이 순간에 이 얘기를 안 하면 잊어먹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 생각했던 거, 아, 저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내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대화가 흐른 다음에 내가 잊어먹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생각이 머리에 있다 보니까 말을 하는 가운데서 상대방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말을 인터럽트 하게 되죠. 그래서 말을 끊고서 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서 입장을 바꿔놔서 보면 나 또한 누군가가 내가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뚝 끊고 내 하던 말을 막아버리면 김새죠. 그리고 기분이 때로는 나쁘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 대화에서 끊지 않는 법, 여러분들도 꼭 한번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으로는 사람들은 살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자존심이 상해하고 또는 나보다 상대방들이 잘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내 자신이 잘났다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누구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 있어? 난 저 사람보다 저게 더 잘났는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을 하거나 어떤 상대방한테 내 자신을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자제하는 방법. 예를 들면 비즈니스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사업에 대한 부분 또 장사를 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거나 자기가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요구가 있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왜 그거 골라?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든지 사업을 하시면서 너의 아이디어는 내가 생각했을 땐 아닌 것 같아. 이게 더 낫지 않니? 이런 식의 주장.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왔을 때 대답을 하시는 게 좋지. 중간에 그 사람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주장이 너하고 틀리고 너는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는 듯한 그러한 부분에서의 대화 방법. 그건 또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또 기분도 나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모르는 척 하시면서 아, 그랬어? 아, 그렇습니까?
아, 몰랐네요. 정말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이런 식으로 보조를 맞추거나 맞장구를 해주는 방법.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알게 됐네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굉장히 위트 있는 방법 아닐까요? 네,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저도 같이 오늘 이후서부터 실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쵸? 다음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또 매너로서 나의 액션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격성인 멘트, 그리고 공격적인 말투의 억양. 한번 이 부분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을 하면서 나는 의도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은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나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가 봐? 아니, 저 사람 나한테 계속 지적질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 지금 나한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대화, 자제해야 되겠죠?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나가는 말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말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내 자신의 마인드에서 나오죠. 내가 세상을 살거나 내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을 할때 비판이 아닌 비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항상 남들이 얘기를 할때 좋은 말이 안 나가게 됩니다. 사람은 살면서 비판은 필요해도 비관은 안 되는 쪽이죠. 비관은 부정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비판은 내가 상대방의 의견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만 비관은 부정이거든요. 왜 이렇게 이 음식점은 먹는 음식마다 다 이게 짜? 아니, 왜 저기는 차들이 저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불평불만을 가지고 사시다 보면 대화 속에서도 나의 말 속에서도 좋은 말이 나가기보다는 나쁜 말이 나가거나 부정적인 말이 나가게 되겠죠. 그렇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좋은 점, 잘했다, 웃으면서 보조를 맞춰주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항상 저 사람 입은 저렇게 말을 떠들고 있는데 얼굴은 아닌데 뭐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때 상대방도 그걸 느끼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들한테 부정을 느끼는 나의 말투나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보다는 맞장구를 쳐주시는 억양과 대꾸와 나의 모습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마다 틀린 말이 많아요. 그런데 맞장구를 쳐줄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을 때도 있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저 사람하고 의견이 정말 틀리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지 않고 저 사람하고 대화가 어느 정도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침묵입니다. 저는 침묵을 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저 사람이 얘기가 다 끝날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저 뉴욕 키다리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왜?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게 차라리 낫다.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자, 다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일 겁니다. 돌려서 말하는 칭찬. 사실, 한국 사람들은 직접 화법보다는 간접 화법을 많이 쓰는 민족이죠.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스트레이트로 말을 하기보다는 삥한 바퀴 돌아서 얘기를 해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오랜 전통으로 예전부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예의가 없고 또 건방져 보일 수 있고 무례하다라는 인식과 선입견을 줄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간접적 간접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접 화법을 쓴다고 생각을 하다가 나는 의도치 않게 상대방한테 칭찬을 한다고 하는데 간접 화법으로 칭찬을 하다가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속으로는 부럽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돈을 로또를 당첨받은 게 그냥 좀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또가 당첨됐어? 얼마짜린데? 만 달러짜리야? 아휴, 너는 맨날 그렇게 로또 사다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네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내 아이가 시험을 학교에서 보고 왔는데 어느 날 아빠 시험 굉장히 나 아빠 잘 봤어 오늘 레코드가 굉장히 좋아 그랬는데 한다는 말이 너 공부 안 하는 것 같더니 어떻게 시험은 그렇게 만점을 받아 갖고 왔어? 아유 희한하네 잘했네. 자,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얘가 얘기를 했을 때 정상적이죠. 왜? 마지막에 가서는 칭찬을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요? 아니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만점을 받았어?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는 반은 그 사람을 깎아 내리는 거죠. 그런데 만점을 받았어? 이건 나의 또 칭찬이고요. 그러면 반은 깎아 내리고 반은 칭찬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걸 먼저 들을까요? 깎아내리는 것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깎아내린 말과 센텐스, 억양 이 문장에 기억을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비즈니스 컨트랙이 되다가 이게 잘못되거나 아니면 포기가 되는 경우, 상대방하고 얘기를 해서 즐겁게 헤어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더 이상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 경우, 비즈니스에서 상점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이 나는 최대한 손님한테 잘한 것 같은데 그 손님이 더 이상 안 오는 경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린 여러 가지의 말씀 이유 중에 범주 안에 드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고치지는 못할 겁니다. 이 간접화법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이 범주 안에 드시는 게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고쳐나가면서 대인관계와 미국의 이민생활 속에서 사업과 장사와 일반적으로 삶에 있어서의 관계성에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 한번 선택하셔서 성공하는 대인관계 되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뉴욕 키다리쌤입니다. 밑에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